에펙러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 에펙러입니다. 오늘은 화면이 돌아가는 트랜지션을 만들어 볼 건데요. 화면이 3D 큐브가 되어서 돌아가고 있죠. 회전하는 속도감도 아주 스무스하고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컴프부터 만들어 줄게요. 프로젝트 패널 우클릭, 뉴 컴포지션, 이름은 골뱅이 1이라고 적어주고 프리셋에서 HDTV 1080 29.97로 골라주겠습니다. 듀레이션은 30하고 점 눌러서 30초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준비한 영상을 끌어넣어 주겠습니다. 귀여운 고양이 영상인데 이 컴프를 복제해서 다른 영상들도 넣어줄게요. 골뱅이 1 컴프 선택하고 컨트롤 D로 복제해주고 생겨난 골뱅이 2를 더블클릭해서 들어가줍니다. 여기서 고양이 영상을 지워주고 두 번째 영상을 끌어넣어 주겠습니다. 좋습니다. 골뱅이 2도 복제해서 골뱅이 3로 만들어주고 마찬가지로 영상 지우고 세 번째 영상 드래그 같은 방법으로 네 번째 컴프와 다섯 번째 컴프도 만들어주겠습니다. 영상 컴프 다섯 개를 모두 만들었으면 이제 메인 컴프를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 우클릭, 뉴 컴포지션, 이름은 메인이라고 적어주고 OK 눌러주겠습니다. 이제 이 메인 컴프에 만들어온 영상 컴프 중 4개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4개의 컴프는 3D 레이어를 활성화해 줄게요. 안 보이면 F4 눌러주세요. 이제 이 4개의 컴프를 링처럼 입체적으로 둘러주겠습니다. 이번 컴프를 로테이션을 돌려서 우측 벽으로 쓸 건데요. 돌리기 전에 중심점을 우측 끝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단축키 Y 눌러주면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는데요. 이 상태에서 중심점을 잡고 우측으로 끌어줄게요. 이때 컨트롤을 누르면 딱 붙일 수 있습니다. R을 눌러서 로테이션 열어주고 Y 로테이션을 돌려줄게요. 이쪽으로 돌려주면 되겠죠. 90도로 해주겠습니다. 왼쪽도 해볼게요. 이번에는 3번 컴프를 선택해주고 마찬가지로 중심점을 왼쪽에 컨트롤 누르고 붙여줍니다. R 눌러서 로테이션 열어주고 Y 로테이션을 이번에는 마이너스 쪽으로 돌려줍니다. 마이너스 90으로 적어주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화면 앞과 양옆에 벽을 만들었죠. 이제 맨 뒤로 4번 컴프를 보내줘야 하는데 우리 컴프의 길이를 1920에 1080으로 만들었죠. 그러면 가로는 1920 픽셀이겠네요. T 눌러서 포지션 열어주고 세 번째 값 Z 값을 뒤로 밀어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기본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U 눌러서 레이어 닫아주고 카메라를 하나 만들어서 확인해 볼게요. 아래쪽 빈 공간 우클릭, New, 카메라. 프리셋에서 기본 50mm 말고 35mm로 골라줄게요. 그래야 회전할 때 좀 더 입체감이 있습니다. 우선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부터 볼게요. 카메라 2를 고르거나 최신 버전인 분들은 그냥 여기서 Alt 누르고 돌려보면 이렇게 링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컨트롤 Z로 실행 취소해주고 저 4개의 컴프를 컨트롤 R, 널 오브젝트를 만들어줄게요. 아래쪽 빈 공간 우클릭, New, 널 오브젝트. 레이어 순서는 컴프 바로 위로 옮겨주고 3D 레이어도 체크해줍니다. 그리고 알아보기 쉽도록 레이어와 함께 선택해서 라벨 색상을 노랑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4개의 컴프를 널 오브젝트에 연결해줄 건데요. 지금 바로 연결해버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빙글빙글 모양을 드래그해서 페어런치를 연결해 볼까요? 그리고 R 눌러서 로테이션을 열고 돌려보면 이렇게 화면 앞이 기준이 되어 돌아가기 때문에 이상한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실행 취소해 주겠습니다. 연결 전에 간단한 세팅을 해 주겠습니다. P 눌러서 포지션 열어주고 우리 1920에 1080 사이즈로 만들어서 가로 픽셀이 1920이라고 했었죠. 세 번째 Z 포지션을 1920 나누기 2로 적어보면 960이라고 들어가지네요. 좋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카메라를 돌려서 확인해 볼게요. 어떤가요? 포지션을 960으로 만들어줬더니 컴프들의 중앙에 들어와 있죠. 실행 취소해주고 이제 컴프들의 페어런치를 연결해주면 되겠네요. 빙글빙글 모양 드래그해서 연결해주고 로테이션을 열어서 Y 로테이션을 돌려보면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죠. 좋습니다. 이제 여기에 키값을 주겠습니다. Shift 페이지 다운으로 10프레임씩 두 번 뒤로 가주고 Y 로테이션의 키값을 찍어줄게요.
그리고 30프레임 뒤로 가서 90도로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는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키값을 줘서 계속 돌려보도록 할게요. 20프레임 뒤로 가서 같은 값인 90으로 키값을 찍어줄게요. 그럴 때에는 여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30프레임 뒤로 가서 180도로 돌려줄게요. 마찬가지로 20프레임 뒤로 가서 같은 값 찍기 해주고 30프레임 뒤에서는 270도로 찍어주겠습니다. 또 똑같이 20프레임 뒤에서 같은 값 찍어주고 마지막으로 30프레임 뒤에서 360도로 값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모션이 만들어졌습니다. 부드럽게 돌리기 위해서 키값 모두 선택하고 F9 눌러줄게요. 그리고 그래프 모드로 들어가줍니다. 우클릭해서 스피드 그래프로 만들고 돌아가는 부분에 날개를 잡고 쭉 당겨줄게요. 90이 되었을 때 당겨주고 180이 되었을 때도 당겨주고 270도 그리고 360도가 되었을 때도 쭉 당겨서 100%로 만들어줍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 키값들을 조절해 준 거죠. 플레이해 볼게요. 나쁘지는 않은데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돌아가기 전 키프레임들을 Shift 누르고 모두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그래프 모드에서 날개 잡아당기는 거 말고 수치로 적어서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키프레임 위에서 우클릭, 키프레임 벨로시티를 눌러줄게요. 이 값들은 날개를 오른쪽으로 당겨줘야 하니 이쪽 우측에 있는 값을 조절해 줄게요. 50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래프 모드로 치면 여기서 이 앞부분들의 날개를 50%까지 잡아당긴 것과 같은 겁니다. 플레이해 보면 좋습니다. 스무스한 모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이렇게 돌리면 다시 처음 영상이 나오는데 그러면 4개밖에 쓸 수가 없죠. 아까 만든 골뱅이 5 컴프를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걸 계속 돌리고 있을 때 고양이 컴프가 안 보이는 순간들이 있죠. 그때 고양이 컴프를 5번 컴프로 바꿔주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쯤에서 바꿔주면 되겠네요. 컨트롤 시프트 D 눌러서 컴프를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잘린 뒷부분 컴프를 골뱅이 5로 대치시켜 줄게요. 프로젝트 패널에서 골뱅이 5 컴프를 Alt 누른 채로 끌어와주면 이렇게 골뱅이 5로 교체가 됩니다. 그러면 고양이가 나올 타이밍에 늑대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어떤가요? 널 오브젝트로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어서 회전하는 모션을 만들어 봤는데요. 3D 큐브 형태로 돌아가서 입체적인 느낌이 들죠. 어디에 사용해도 잘 어울리는 트랜지션이니 만드는 방법 마스터해서 꼭 사용해보세요. 그럼 다음번에는 더 유용한 튜토리얼로 찾아오겠습니다. 멤버십 보내주시는 고마운 에펙너, 포토샵걸님, 커밍탈출 박구장TV님, 영식님, 엘씨님, 상큼이빠람님, 비댕의 이상한 자료실님, 션오님, 언노운 유저테크닉님, JJJ123님, 루나강님, 허기평심님, 박혜진님, 지수님, 라면은 맛이 있어님, 주파크님, 이진용님, YGT님, 안민지님, 옥탑TV님, MSGTV님, 이터니티 브릴리언트님, 중무장님, 감사합니다.